야경 참 예쁘다. 역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이 가장 예쁘다. 준석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? 네 감성적인 얘기 들으려고 온거 아니야? 그러니까 왜 나를 건드려? 내가 잘못했어.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? 무릎을 꿇으라면 무릎이라도 꿇게. 그러니까 제발 어머니 어디 계신지 알려줘. 알았어, 알려줄게. 대신 조건이 있어. 조건이 뭐야? 어머니 만나게 해주는 대신에 한국 떠나. 그리고 영원히 입 닫고 살고. 나란 존재, 영원히 당신 기억에서 지워버려. 알았어. 네가 원하는 건다할 테니까 어머니 어디 계신지만 알려줘. 아, 시끄러워. 거슬리네, 진짜. 미안해. 어머니 찾아서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. 준석 씨가 내일 당장 먼저 떠나. 떠난 거 확인되면 그 뒤에 어머니 보내줄게.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? 뭐? 자해까지 하면서 날 폭행범으로 몰았잖아. 네가 또 어떤 자작극으로 어머니 빼돌릴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떠나? 자해 자작극이 어때서? 그딴 거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. 이 자리 지킬 수만 있으면 난 더한 짓도 할수 있어. 한유라! 봐봐. 지금도 당신 어머니 내 손안에 있잖아. 어머니 되찾고 싶으면 내일 당장 떠나라니까. 그럴 수 없어. 어머니 못 찾아도 된다는 얘기야? 아니. 지금 차서준 씨한테 너에 대해서 다 얘기할 거야. 그리고 어머님은 경찰에 의뢰해서 찾을 거고.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하지 마. 놔. 이거 놔. 내놔. 놔. 내놔. 이거 놔. 뭐 내놔. 놔. 내놔. 놔. 이거 놔. 놔 이거. 뭐라고? 내놔. 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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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. 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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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.